동시생을 괴롭히는 빌런 월드컵 두 개 중에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세요. 첫 번째 공병 빌런 그리고 내로남불 빌런. 공병 빌런은 커피 같은 걸 마시고 독서실 책상 사물함 위쪽에 쌓아두는 빌런이고요. 내로남불 빌런은 내가 시끄러울 때는 엄청 뭐라 하면서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시끄럽게 우는 빌런입니다. 저는 내로남불 빌런이요. 네, 더 나쁜 걸 골라주시는 거 맞으시죠? 네. 두 번째, 수면 바지에 슬리퍼 끌고 다니는 슬리퍼 빌런과 암기 과목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혼자 말하기 빌런. 혼자 말하기 빌런. 유튜브 빌런과 턱스크 빌런이거든요. 유튜브 빌런은 옆에서 공부 안 하고 유튜브나 SNS 하는 빌런. 저는 유튜브 빌런이요. 커플 빌런과 쪽지 빌런이에요.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는 커플, 그리고 걸핏하면 쪽지 날리는 빌런. 커플 빌런이요. 고시원 빌런과 화장실 빌런이에요.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끄럽게 구는. 화장실 빌런은 30분마다 막 화장실 가는 빌런이잖아요. 시끄럽게 구는 빌런. 네. 저는 고시원 빌런. 덜덜덜 빌런, 그리고 헛기침, 코먹기 빌런. 덜덜덜 빌런. 시험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덜덜덜 빌런 때문에. 발이 떨어서 가끔은 책상까지 울린다고. 시험 때는 너무 신경 쓰여서 제 대각선 쪽에, 보이는 쪽에 덜덜거리니까 이게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, 그렇게 하니까. 다음은 삼색 볼펜 빌런과 꿀잠 빌런이거든요.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는 빌런. 코까지 고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면 꿀잠 자는 빌런이요. 마지막 16강 무한증식 빌런과 도벽 빌런이에요. 무한증식은 1인 1자리가 기본인데 옆에 자리가 비어있다고 막 두세 자리 같이 쓰는 빌런이고요. 도벽 빌런은 아시죠? 연필이도 됐고 책도 됐고 심지어는 뭐 태블릿까지. 저는 도벽 빌런이. 네. 16강은 이렇게 끝났고요. 8강전 가겠습니다. 내로남불 빌런과 혼자 말하기 빌런. 내로남불 빌런, 유튜브 빌런과 커플 빌런. 유튜브 빌런, 고시원 빌런과 덜덜덜 빌런. 성 덜덜덜 빌런, 꿀잠 빌런과 도벽 빌런. 도벽 빌런. 계속해서 완성됐습니다. 내로남불 빌런과 유튜브 빌런. 내로남불 빌런. 덜덜덜 빌런과 도벽 빌런. 도벽 빌런. 도벽 빌런.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참을 수 있다. 하지만 네. 나쁜 짓은 용납 못한다. 법원직다운, 법원직 공무원다운 네,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. 마지막 결승전, 내로남불 빌런과 도벽 빌런. 도벽 빌런이요. 도벽 빌런, 네. 법원직 공무원 인증 되셨습니다. 혹시 1등한 빌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그 내로남불 빌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훔쳐간다고 한다면 그 태블릿과 같은 경우는 저는 필기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 갈 때도 태블릿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네. 16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요거 외에 좀 본인이 겪었던 이런 유형의 빌런 최고였다. 저는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일정한 소리로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. 암기 과목을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. 네, 제가 그쪽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어가지고. 혹시 이 소리 아닌가요? 네, 약간 이런 소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마지막이에요. 혹시 이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이 있다면? 저는 암기 과목 중얼중얼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혼자 말하기 빌런이시네요. 네. 하루에 오늘 해야 될 걸 안 하면 밀리면 너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1년차 때 떨어진 이유가 멘탈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을. 그 장기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멘탈 관리를 안 하니까. 제가 그 약간 팁 같은 걸 하나 드리고 싶은데